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여자한테 상처를 주는 남자의 행동. 그거는 저보다는 아마 이 친구가 잘해요. 오늘 정재열 타임입니다. 그쵸. 근데 오히려 정타. 저랑 만난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아요. 이번에 하는 주제는 남자들은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에 여자들이 받는 상처예요. 대놓고 막 바람 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아니구나. 그런 건 우리 많이 썼어. 그런 거면은 제가 전문가예요. 아, 인정하겠습니다. 너 아직 모르잖아. 너가 뭐 왜 상처를 줬는지, 이게 왜 상처인지. 그쵸. 받았대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들의 마음은. 한번 파헤쳐 봅시다.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자, 첫 번째. 힘든 얘기 하지 않을 때. 즉, 나를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얘기 이런 거 자기는 하는데 남자친구는 하지 않을 때. 저는 그런 얘기 하는 걸 전 싫어했어요. 아니, 이건 여자인 친구뿐만 아니라 남자인 친구들한테도 안 했고 가족들한테도 안 해요. 전 얘기를 잘 제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진짜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것도 공유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뭐 가정적인 얘기는 그냥 하는 편인데 일적인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현재 항상 마주치는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말하는 게 뭔가 내가 너무 약해 보인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연인한테는 좋은 얘기, 연애 얘기, 따뜻한 얘기,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싶은 내가 이런 여자친구 입장은 약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들으면서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얘기를 안 하면 상처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두 번째, 행동보다 말이 앞설 때. 즉, 입 빨린 말만 할 때. 예를 들면 어디 가자고 한 거, 뭐 하자고 한 거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까먹을 때. 뭐 어디 여행 가자, 뭐 하자 하는 말은 그때 그 순간만큼은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면 깜빡깜빡 그 남자들은 대화 속에 깜빡이가 하나 있거든요. 깜빡깜빡 잠깐 꺼져요. 깜빡이가 꺼져? 네, 꺼졌다가 여자친구가 쓴 눈치 주면 탁 껴지고. 다음, 애정 표현했는데 말 돌릴 때. 그 남자들이 항상 하는 핑계가 있어요. 에이, 사람들 많은데 부끄러워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좀 낯간지럽죠, 사실은. 근데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조금 애정 표현에 낯간지러워하고 잘 못하시는 분들, 남자도 물론 많지만. 그게 상처인가요? 상처죠. 예를 들어서 오빠 사랑해 이랬는데 이렇게 봐. 아니, 그것도 나쁜 게 아니라 좋아서 오히려 진심으로 그게 좋기 때문에 더 표현을 못하는 걸로 이해를 못해주지? 기술이 많이 빠졌네. 뭘 이해를 못해줘. 근데 본인도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아, 저는 애정 표현 맞았어요. 대신 사람들 있는 데서 안 하죠. 오세요 이러고 나가서 그런 거 없는데 최대한 피해서 저는 애정 표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은희랑 같이 않잖아요. 조용! 항상 여자친구들이 친구들 앞에서 애정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갑자기 뭐 사랑해 이런다거나 꼭 하는 말 끊고 나서 아 씨 당장 내일 헤어진다 진짜. 진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자친구한테 시달릴 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다음,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너무 나를 막대할 때, 편하게 대할 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둘이 있을 땐 편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고 다정다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평소랑 너무 똑같이 행동을 하면은 내가 이 남자로부터 아낌받고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딴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근데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자리에 가면은 어색하잖아요. 그걸 좀 허물기 위해서 장난을 걸어요, 일부러 약간. 나? 네. 내 여자친구는 다 괜찮은데 뱃살만 조금 많이 나왔어. 야, 이런 식으로 웃자고. 아예 웃기잖아. 아니 안 웃기다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조신하고 조용해 보이는데 뒤에선 바가지를 많이 긁어. 그럼 빵 터지거든. 그 자리가 하기 애해지거든. 아 왜? 그 여자친구가 나중에 빵 터지거든 지금. 오늘 너는 분위기 메이커여서 뿌듯했잖아 오늘 하루만큼. 그렇으면 뭐 나보다 다른 사람이랑 있는데 더 즐거워 보일 때. 예를 들면 친구들. 여자친구랑 있을 땐 핸드폰만 보다가 친구들 만나는 순간 핸드폰을 안 봐. 내 연락을 안 받아.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그거는 뭐 여자친구는 자주 보고 친구들은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지 않아?
남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신남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친구들 만나는 거는 여자분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은 게 엄청 뭐랄까 인생에 좀 낚시예요. 여자친구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자들도 똑같잖아. 남친구랑 맨날 만나다가 여자인 친구들끼리 만나고 오랜만에 남친구 욕하고 수다 떨잖아. 신나잖아, 재밌잖아. 그런 뉘앙스로다가 조금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남자들도 조금 여자친구의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치를 보는 게 왜 연인 사이에서 눈치냐라고 생각하죠, 지금. 네. 왜 연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눈치라는 게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배려하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지. 여자친구 가고 나서 즐거워해도 되니까. 그쵸. 그러면 있을 때는 일부러 조금 덜 즐거운 척 해야 돼요? 그래,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조금 티를 덜면 되지. 왜냐면 남자친구가 이런 미키야, 내 친구가 막 기가 막힌 딜을 쳤어 갑자기. 미키야, 너 미키야 되게 미안하다. 그거 미안하죠? 기가 막힌 딜치 와 봐야지. 어?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했는데 이봐 권부장이 있어. 권부장 새끼. 권부장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못살게 부려. 권부장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너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야? 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권부장님도 너무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 네가 잘못한 걸 알면 네가 고쳐. 그럼 권부장도 그만하겠지. 오빠는 왜 권부장 편에 들어? 너도 네가 잘못한 거 안다며. 오빠는 권부장 편인 거야? 그건 아니지만 권부장도 네? 권부장 나름 힘든 점이 있겠지. 이것이 약간의 사이지 않을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여자친구를 열받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진짜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 서로가 조금 평화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자친구들한테 약간 조금이라도 조금 서운해할 만한 것들을 공감해주고. 제일 쉬운 게 공감이라는데 공감이 안 돼요. 나는 공감이 안 돼. 아, 남자는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한다. 오늘 배운 것. 그리고 공감이 조금 안 된다. 조금 어렵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네, 서로 조금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백입니다. 다음.